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상진! 예, 오늘 3일 우리에게 비가 멈추고 멋진 50주년 2023 성남시민체육문화대축제를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가운데 해주신 우리 하늘에 계신 분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제가 이메일 아침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 참 걱정했고 한데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에는 아마 비가 많이 왔을 겁니다. 수고하신 시민 여러분, 각 동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용기 성남시 체육회장님과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상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코로나 4년 동안 이렇게 시민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남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오늘 우리 성남시는 이제 코로나나 여러가지 어려움 역경을 떨쳐버리고 미래 50년을 향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나갑시다. 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중이 넘쳐나는 그러한 멋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복지가 충분히 달성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과제와 이러한 현실을 미래 50년을 향해서 멋지게 1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50주년 멋지게 보내고 미래 50년 함께 써나갑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 날씨를 위하여 아마 시장님께서 하늘과 교섭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 대표 최근호 홍종민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한 여러분 차렷! 선서! 성남시시도 50주년 기념 2023 성남시민 체육문화대축제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선수 대표 최근호 홍종미 힘찬 박수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단 대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시장님께 선서문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선서가 이제 시장님, 우리 시민께 전달이 되는 거지요. 네. 최근호님과 홍종미 두 남녀 선수 대표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참 어울리시네요.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셨군요. 예. 전달을 했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의 선서를 함께 했습니다.